네, 백투 더 퓨처 세 번째 시리즈 보스 RT20이네. 와, 이거 로터리 사운드. 로터리 또 이거 미니로 나온 로터리 또 사운드에 딜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얘는 정말 오리지널. 아, 로터리 사운드를 우리가 컴팩트한 페달에 담았어. 막 이러면서 자랑했으면서 얘네가 리뷰를 했었죠. 와우. 와, 약간. 네. 와, 이거 뭐 그 콜로세움 돔 구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와, 이거 되게 디자인 진짜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또 LED를 박아놓은 게 아니라 위에 유리판을 붙여서 얹어놨어요. 오, 이거 되게 신선하다. LCD 뭐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그냥 불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그냥. 와, 이거 굉장히 많은 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뭔가 디지털스러운데 사실 디지털스럽다기보다는 좀 아날로그예요. 다 직관적인 노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딜레이 면에서 뭔가 로터리 사운드를 주로 그 사운드의 뭐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로터리 사운드의 크기라든지 그러니까 로터리가 중심에 있는 예, 그런 딜레이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로터리 사운드 옛날에 딜레이라고 딱 뭐 그렇게 뭉쳐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로터리는 로터리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죠. 이 이펙트 크기로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네. 뒤에 보시면 폰, 아웃풋 익스프레스 페달, 인풋, 예, 모노랑 뭐 스트레오로 다 빠지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드라이브 타, 여기 드라이브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 키보드도 사용 가능해요. 네, 키보드랑 기타. 와, 신기합니다. 무게가 꽤 나가요. 우와, 950g, 거의 1kg. 아, 다이어트를 할 때 1kg를 태우면 이 정도가 네, 나가. 와, 진짜 많이 빠지는 거네. 자, 네. 자, 그러면은 사운드를 들어보고 어떻게 조작이 되고 사운드 또 어떤 로터리 사운드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분위기 반전이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 아 진짜 감기 걸리셨대요 지금. 네. 아, 좀 어떡해요. 근데 제가 낫겠죠, 뭐. 약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병원 가셨어요? 갔어요? 그럼 됐어요. 뭐 할 게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네. 아, 마음만 아프네요. 야... 네. 적어도 독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독감은 아니에요? 네. 아, 예. 그럼 다행입니다. 백 투 더 퓨처! 네. 네, 오늘 썬데이 2탄 백 투 퓨처 시리즈 3탄! 아픈 병호쌤과 다시 시작합니다. 네. 자, 여기 짠 보시면요. 보스 RT20 얘는요 너무 크죠? 네, 큼직하고 묵직한데 네 저걸 한번 실을 한번 이걸 처음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원 연결 안 하면 꺼지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착 왔사. 아 뭐가 돌아가고 있죠. 이거 백투더퓨처 영화 보면은 네. 그 타임머신 자동차 네. 아, 내부 그런 모습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클래식하고 지금 내 머릿속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빙빙 돌아요? 네, 빙빙 돌고 있습니다. 네. 좋다 이거. 근데 지금 확 온다. 야. 아, 네. 얘는 지금 로터리 계열의 그 딜레이예요. 근데 로터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로터리죠. 그러니까 큰데. 로터리라 그러면 네. 진짜 말 그대로 로터리입니다. 이렇게 그 레슬리 앰프, 레슬리 900 앰프 위에 트위터가 세 개짜리 트위터가 돌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다 마이크를 놓으면 얘가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이렇게 하고 빨리 돌리면 슉슉슉슉슉 천천히 돌리면 그리고 소리를 안 내도 네. 바람이 부니까 마이크에 슉슉슉슉 그게 들어가는데 그게 나야 공연장 같아. 아 네. 그때는 신사숙녀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아~ 되게 좀 사이키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큰 공연장에 네. 있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런 느낌이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백투더퓨처 감성이죠. 감성. 네. 네, 그 로터리를 이 뭐 지금 뭐 작음은 작다 할 수 있죠. 이펙터 치곤 크지만 네. 작은 이 사이즈 안에 담았다는 얘기죠. 그 레슬리 900이 이만해요. 엄청 크죠. 예, 이만하죠. 예. 네네.
와, 이거 되게 좋네요. 뒤에 잠깐 보시면요. 예, 여기 뭐, 되게 많아요. 저 인풋 스테레오로 다 있고요. 네, 다 스테레오고 이게 올겐하고 같이 쓸수 있죠. 네, 키보드. 키보드 기타 있고 지금 기타에다 맞춰놨고요. 네, 근데 이 키보드로 했었을 때는요. 예. 그 요즘에 나오는 EP나 이런 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아. 뭐 재꼽는 건다 가능하겠죠. 아웃풋이 있는 예. 쪽에서는 인풋 쪽.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우선 기타로 우선 연결을 해보겠고요. 예. 밴더로. 오, 이미 켜져 있어 지금. 네. 지금 꺾으면 씩씩 소리가 안 나네. 그건 안 나죠. 와, 그거까지 복각했으면. 와. 자, 그럼 켜놓고 기타를 안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난다. 안 난다. 오. 자, 인터넷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 있군요. 4개 있습니다. 로터리 사운드에 대한 이제 페달인데요. 여기에 오버드라이브 노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온을 하면요, 오버드라이브도 그 값도 같이 온이 올라가요.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원음 생음으로 안 하고요. 그 오버드라이브가 살짝 묻어 있는 그런 사운드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슬로우랑 페이스가 있죠. 슬로우의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진짜 직관적으로 보여요. LED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불빛이 불빛. 슬로우 사운드였을 때 속도감을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페스트 사운드였을 때 속도감. 근데 지금 슬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네. 슬로우랑 페스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했을 때 페스트예요. 페스트 값이었을 때. 야, 그럼 반대로 해야 돼. 얘를 값을 낮춰놓고 네. 슬로우로 완전 올리면. 아, 슬로우 값에 맥스가 있죠. 네. 패스트 값에 미니멈이에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아. 아,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좋아. Tell everybody you know you got some rock and roll soul. Tell everybody you know you got some rock and roll soul. 우리 지금 약기운에 취하신 병원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동이온 밴드도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전 감성. 네. 근데 이거 노래 진짜 좋아요. 아, 노래 좋습니다. 장난 아니죠. 자, 지금 이 정도의 사운드를 했고요. 지금 온오프 지금 여기서 하면서 예. 슬로우랑 패스트의 패스트, 예. 그 온오프가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팍 꺾이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이거 되게 잘했네요, 이거를. 그리고 이 불빛이 있으니까 눈으로도 속도를 예. 보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버추얼 로토라고 써있네요, 아예. 보입니다 로터가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펙터랑 아까 다이렉트 얘는 레벨값 쪽이고요. 네, 라이즈 타임은 우리 시작했을 때 첫 음이 어느 정도에 따라 붙냐 네. 그 속도 첫 음이 따라붙는 속도 하는 거고요. 예, 밸런스 아까 이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자, 이게 베이스. 지금 로터리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지금. 레슬리 스피커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는 돌고 밑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스피커예요. 베이스 스피커 그리고
위로 올리면 트위터만 나오죠. 그냥 돌죠. 아. 위에 거만 나오네요. 아래로 이게, 가면 예. 베이스만 나오고. 그래서 거기가 보통은 반반 해놓거든요. 뭐 네. 저기 그냥 올겐 밴드인데 존 로드가 디퍼플은 트위터가 더 세요. 아. 이 정도 넘어. 좋다. 아 좋다. 좋네.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베이스로 해놓고 베이스, 네. 드라이브감만 하면은 그냥 그 거칠은 올겐 사운드 나오겠죠. 아 좋네요. 아 좋다. 이거 되게 네. 이거 크게 잘 만드는데 이게 조그마하면 맛없어. 아 커야 그렇지 돼. 그렇지 커야 그렇지 돼. 모터리 얘가 2008년 정도에 나온 네, 어 10년이나 됐어요 벌써? 네 10년 좀 넘었죠. 11년 정도 됐죠. 와 멋있네요. 처음에 얘를 딱 봤을 때 페달도 두 개 있고 뭔가 멀티 이펙터스럽고 요즘 줌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난 저는 살짝 아 기능이 뭔가 뭔가 뱅크 걸고 뭐 꾹꾹 이렇게 누르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네네 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로터리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요즘 뭐 제가 가격을 잘은 모르는데 뭐 요즘 가격대 보면은 30-40만 원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나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보스에서 이거 뭐 COSM 소자 사용했다고 뭐 진짜 한 10년 전에 난리 한번 났었는데 아 이거 네, 그때 슬쩍 보고 지금 만져보는 게 지금 처음이네요. 아 정말요? 와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만질 수 있다 뭐 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네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레슬리 스피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괜찮네요.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드로리안을 타고 로터리를 돌면서 드로리안 안에서 듣는 로터리 사운드. 예, 좋다. 오, 다 로터리와 드로리안으로. 그렇죠. 끝났죠. 끝났어. 라임이 좋네요. 되게 힘드네요. 예. 그 상상하면서 내려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케이크 대 완점. 자, 케이크 대 완점 몇 대? 몇? 짠. 난 9점. 난 8점. 오, 진짜 네. 많이 주셨네요. 아 7.5 생각하다가 이게 와, 예. 0.5가 올라가요. 아 멋있잖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보스의 또 그 마인드가 있어 예. 이 안에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보스의 RT20 로터리를 예. 집약시킨 예, 페달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멀티 이펙터스러운 그런 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함께. 저거 이렇게 커요, 근데? 뭔가 많이 들어. 이만하겠죠? 네, 쟤는 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